그게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의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연직과 위촉직 규정 규정만 있었어요. 아, 예. 사상 검증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분들 중에 이제 일부가 접촉했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접촉을 이미 정부에서 네네. 했다고요? 정부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국가기관 쪽에서 정권 교체에 따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예. 차라리 다른 국가위원회처럼 그냥 그 국회 추천 몫을 좀 더 넓히는 방향.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요즘 흐름으로 봐서는 만약에 국회 추천을 넓힌다 그러면 저 유족회에서 저 태용호 의원이 추천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근데 어쨌든 국회라는 구성 자체가 예, 예. 여야가 있으니까 예. 선택해 주신 몫에 따라 가는 겁니다. 때문에. 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조금 이견을 조정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만은 그 흐름을 뒤바꾸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그런 한 같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시사 전망대 시간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이렇게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토바이 타고 오신 것 같던데 보니까. 예, 스쿠터. 예. 네. 아, 예. 예. 그 멋쟁이 변호사라고 지금 소문이 다 나 있는데 그거 예. 이제 처음 보신 겁니까? 아, 실물은 처음 봤습니다. 예. 실물을 처음 보셨구나. 예. 가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이거 혹시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출퇴근 복장입니다. 교통법규 잘 준수하시면서 다니시는 걸로. 예. 예. 자, 저희가 1부에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됐는데 그 요즘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4.3 중앙위원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4.3 중앙위원회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볼 텐데 일단 현덕규 변호사님께서 현재 4.3 중앙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예, 뭐 저기 저희 당에서 예. 국회에서 4명을 여당이 2명, 야당 2명 이제 추천하게 추천하죠. 있는데 예. 그 여당에서 2명 중에 저를 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예.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천했습니다, 변호사님. 모르셨죠?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근데 4.3 중앙위원회가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그 뭐 어떤 일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4.3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정확한 법의 명칭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률의 명칭에 거의 그 역할이 다 나와 있는데 크게 봐서 진상규명, 예. 그다음에 희생자와 유족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거, 예. 그다음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에 정해진 게 13가지 항목이나 됩니다. 이거 예.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렸어요. 예, 예. 크게 3가지 진상규명, 희생자 유족심사,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일들을 지금 해오고 계십니다. 뭐 국무총리가 위원장 맡고 있는 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예. 그 위원들께서 한 번씩 그 참석을 하셔서 관련된 회의를 하시고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좀 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연직 포함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처음에 구성될 때는 임기 규정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그 2000년에 그 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예.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게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위원회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연직과 위촉직 규정만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당연직은 이제 직책이 바뀌면 예. 그때 바뀌는데 위촉직은 그때 처음 위촉 받으신 분들이 예. 최근 그 법 개정될 때까지 예. 그대로 임기를 가져왔고 아. 그래서 최근에 그 새로 위촉 받은 사람들 빼놓고는 예. 대부분 이제 그때 임기 이제 위촉 받은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2년 임기 예. 그리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죠. 돼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임기 만료 되시는 분들이 14분이나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자, 이제 대거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지금의 구성과 또 앞으로의 변화될 구성, 이제는 또 이제 추천이 좀 달라지게 되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우려들을 좀 하는 모양이죠. 일단은 회장님?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 그냥 상식적으로는 4.3 단체 이렇게 예. 포함해서 추천 의뢰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파악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요청이 온 건 없고 아 그래요? 예, 그런 와중에 또 일부 인사에 대해서 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라고 하지 인사 검증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
사실은 이제 서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인사 검증을 사상 검증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걱정하시는 겁니까? 사상 검증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분들 중에 이제 일부가 접촉했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접촉을 이미 정부에서 했다고요? 네. 정부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국가기관 쪽에서. 아니 뭐 그런 얘기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좀 계속 오래 계셨던 분들께 이제 뭐 전화를 해서. 이제 좀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애둘러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좀 압박을 느끼 그런 경우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촉직이 전부 17명인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여당 2명, 야당 2명 빼놓고 국무총리가 13명을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계신 위원 중에 2000년에 위촉돼서 현재까지 임기를 채우고 계신 분들이 전부 이제 소위 이제 장기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8명 계시거든요. 23년을 지금 하고 계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간에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어떤 이제 고생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뭐 형평성도 있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 아마 연장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변경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정중히 전화해서. 그 자세한 내막은 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 얘기는 본인은 전화 안 받으셨다는 얘기 같은데. 받을 리 없네. 국회 추천이니까. 국회 추천이니까. 받을 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은 그 관련해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뭐 지나가다 들은 얘기는 좀 있는데.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걸 약간 좀 압박성을 느끼셨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압박성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임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20년 되신 분들은 이제 고생하신 건 맞지만 이제 교체가 불가피한데 이제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뭐 유족회라든가 이런 쪽에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유족회랑 뭐 논의됐다는 말씀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뭐 좀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 챙겨야 될 분들이 또 계시고 그다음에 그 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뭐 예전 정부에서도 뭐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극우 인사들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도 있던데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혹시 그런 썰들이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썰은 잘 모르겠고요. 그 지금 그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임명됐을 당시에 위촉됐을 당시에 어떤 분은 이제 대한변협의 회장이셨고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한변협 회장은 바뀐 지 오래됐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4.3 유족 회장이셨던 분이 또 계신데 유족회장도 계속 이제 바뀌었으니까 또 그런 분들 뭐 독립기념관장 이런 분은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자 마이크 좀 마이크 좀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직에 계신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을 다시 이제 사람을 바꿔서 이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국무총리가 이제 지명 위촉하도록 돼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4.3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대부분은 다 실무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일의 연장선상이고 이제 그 호적 불일치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 많은데 나머지 이제 보상 관련 일 마무리하고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어떤 그 의견의 대립보다는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추가 진상 조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요. 이게 추가 진상 조사를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진상 조사 보고서가 너무 총론적인 얘기만 있으니까 각 마을로 벌어진 그 구체적인 그 피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조사해서 밝히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4.3 당시가 이제 미군정 당시에 발발했기 때문에 그 미군정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초안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냈을 때 그거의 채택 내지 수정 내지는 어떤 보완 이런 부분에서 4.3 중앙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다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 종합해보자면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일단 4.3과 관련해서는 큰 흐름이 이미 잡혀 있으니 다른 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서 뭐 그게 크게 뭐 방향을 아예 바꾼다든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강론에서는 좀 의견이 좀 차이가 있을 수 네.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예. 그 정도만 좀 우려된다. 그렇죠. 예, 예, 그거 얘기하시는 거고. 센터장님은 뭐 보상은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특별하게 없게 차별만 했으면 좋겠고. 예. 근데 이제 희생자 심사 관련해서는 여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진상 조사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저 희생자, 희생자 심사 관련해서도 예. 뭐 도실무연위가 올리면은 예. 중앙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예. 중앙위원이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심사를 상황. 더.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희생자 심사 관련해서 과거에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그걸 뒤집는 아, 예, 적은 예, 없고요. 예, 예. 추가로 희생자로 심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 개별적인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조금 그 당시에 그 무장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람 아니냐 해서 예. 좀 다른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없고 어쨌든 이제 다 통과는 됐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뭐. 예. 예. 구성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근데 글쎄요.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의 그 위원들의 변화가 예상되니 그러면 예. 이제 어떻게 좀 변화해 갈 것이냐라는 그 예측을 좀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처럼 이제 큰 흐름이 잡혀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가장 최근에 그 위촉된 분이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변이란 단체의 출신이신데 구상일 변호사님 소속. 예. 근데 한변에서 사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유족회에서 거북할 만한 그런 멘트들을 많이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소송도 많이 하셨습니다. 소송도 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단체들은 유족회 측에서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임명을 한 걸 보면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쭉 가지 않을 건가라는 그런 예측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25명의 위원 중에 예. 당연직이 8명이나 되시는데 이분들이 예. 다 그 행정각부의 장관님들이시잖아요. 대개 보면 이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은 잘 안 내고 예. 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그대로 예. 그냥 수용하는 편이 많아서 네네. 만일에 그런 어떤 다른 흐름을 일부러 만들려고 중앙위원회에서 예.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네. 아마 이제 그 당연직 위원들의 그 저기 어떤 의사 결정, 저 회의에서 저 의결 이런 부분도 벌써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느끼지 못했거든요. 없다. 예. 그래서 당연직 위원님들은 회의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안 오기는 해도 예, 뭐 그러니까 만일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참석을 예. 하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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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이라고 한다면은 저기 그 국무총리, 예.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제처장, 예. 국무위원 6명 일단 당연직이잖아요. 아, 도지사도 좀 포함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예. 이분들 잘 안 오시죠? 제가 이제 지사는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중앙위원회가 그 대면 회의를 해본 거는 저가 임기 중에는 두 번 있었거든요. 예, 예. 전임 정부 시절에 예. 그때 이제 국무총리가 좀 다른 분이셨죠? 누구였죠? 그 어쨌든 그때 이제 예. 서울에서 네. 한번 했었고 이번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제주도청에서 예, 예 저번에 한번 하셨죠. 처음 했었죠. 그때 예. 한덕수 위원 국무총리께서 오셨는데 예. 보니까 법제처장까지는 오셨고 예. 나머지 이제 장관님들은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그때는. 예. 근데는 법제처장이 올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 다뤄야 되는 사안이 예. 아마 예. 있었으니까. 예. 그 외에도 당연직인데 그래서 좀 이게 예비촉직보다 당연직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당연직 늘리는 것보다는 예. 차라리 어차피 이게 위원회이기 때문에 네네. 정권의 정권 교체에 따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예. 차라리 다른 국가위원회처럼 그냥 그 국회 추천 몫을 좀 더 넓히는 방향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민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 국회의 추천을 좀 넓혀서. 그거 하고 어쨌든 이제 5.18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도 어쨌든 사상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 예. 사상 관련 단체들의 좀 추천이나 의견을 받는 과정을 좀 명시하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근데 예. 요즘 흐름으로 봐서는 만약에 국회 추천을 넓힌다 그러면 저 유족회에서 저 태용호 의원이 추천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회라는 구성 자체가 예, 예. 여야가 있으니까 예. 선택해 주신 몫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제야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 사삼 유족회 회장님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위원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법률을 통해서 당연직을 그렇게 지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예. 행정각부 장관이야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센터장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추천 몫을 누리면 뭐 야당이나 뭐 심지어 여당에서도 그런 이제 사삼 유족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예. 자연스럽게 추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예. 지금 그렇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 다른 그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예예. 어떤 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또 인사를 추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었던 건데 아니 사실은 이제 현 변호사님이 들어가시 전에 추천했던 그 분이 굉장히 저 그 유족회 측에서 반발이 좀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예, 아 센터장님이 좀 반발을 하셨었구나. 성공도 많이 내고, 예. 욕도 많이 먹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현 변호사님을 추천하니까 현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었잖아요. 대부분 그때. 다 좋아하셨습니다. 예, 예. 아, 안 좋았던 사람 있어요? 아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대부분 좋아하셨습니다. 뭐 안 좋았던 분도 계시겠죠. 아예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이게 좀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유족회나 혹은 뭐 도민들께서는 아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하기엔 너무 이제 극우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좀 고려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논외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추천 과정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추천 그러니까 과정을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 나왔 김에 이제 예.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예. 현 노규는 어떻게 해서 추천될 건지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국민의당 시절부터 네. 그 4.3 특별법 개정을 하는데 법안 초안을 제주도 사람들이 제일 잘 아니까 제주도당 예. 입장에서 그 초안을 만들고 뭐 공청회 같은 거 하는데 좀 나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추천 받으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반대가 많아서 예. 다른 사람을 이제 물색을 할 때 중앙에서는 사실 적당한 사람을 찾지를 못했던 것 같고 제주도당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 예. 법안 개정안을 만드는데도 활동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추천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추천을 됐는데 훌륭한 분이라 추천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다행히 아무튼 중앙에서도 뭐 별 의미 저 그 이견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좀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분들이 와서 하면은 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겠지만 지금 현 시국에서 왜냐하면은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실 또 최근에 그 태영호 의원 발언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각종 이 설화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극우 단체가 와서 또 4.3 때 좀 그 시위를 하고 뭐 현수막을 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정부에서 이거 좀 통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그 심리들이 도민들 사이에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 보니 혹시 좀 바뀌자 이게 우리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서 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측이 되고 있나 그 부분을 좀 여쭤봤었고요. 혹시 그 물망에 오르내리는 분들은 얘기 들으셨습니까 두 분?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전혀 세 분 정도 들었습니다. 세 분 정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름이나 뭐 소속 이런 거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네. 그러면 어떤 그 성향이나 어떤 분들인지까지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예. 좀 많이 있어서 예, 예. 사실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분이죠. 실제로 만약 임명됐을 경우, 위촉됐을 경우에 예. 아 그 좀 유족회나 이쪽에서도 좀 그 우려할 만한 그런 분들인 겁니까? 도민 입장에서는 우려하실 분들 도민 좀, 입장에서는 예, 예. 유족회는 잘 모르겠고 예.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4.3 중앙위원회는 전국적인 차원의 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제주도 출신 위원들만으로 채울 수는 없어요.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적정한 분을 이제 위촉하게 되는데. 사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제주도 그 사삼의 어떤 성격이나 내용을 예, 예. 좀 자세히 모르는 분들 좀 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그간의 이제 기존의 어떤 사삼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시각에서 발언이 되는 부분도 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 위원님들 중에도 예. 사삼 특별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실 분이 많이 계시 몇 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특별법의 정신까지는 좀 인정해 주는 분들이 오셔서 예. 그게 보수든 진보든 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명단을 보고 있는데 딱 일단 두 분이 먼저 보이긴 하네요. 예. 거기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우려와는 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그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큰 방향성은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조금 이견을 조정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만은 그 흐름을 뒤바꾸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덕 교도단님 같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